때론 솔직하게 때론 심도 있게 시장에서 어떤 섹터,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을까요? 오늘은 실시간 증시수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시장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어려워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버텨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시장을 떠나야 되는 거냐, 방법을 여러 가지 여쭤보고 계신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해답을 주시겠습니까? 네, 증시에는 항상 고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네. 고점에 지난 3000시대 증시에서 이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실패를 많이 해봤고 같은 투자자로서 한 20몇 년을 주식시장에 몸담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몰릴 때 그때가 그 위험한 시기죠.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이 안 된다고 하고 힘들어하고 진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을 떠날 때 그때 주식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오를 기미가 없자 전세로 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도배되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영혼을 팔아서라도 저기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생겨요. 그런 투자자들이 결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투매가 지속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분들이 오히려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외인 기관의 입장이라면은 주식시장을 쉽게 올려주지 않죠. 계속 하락을 시키면서 더 빼고 그동안 외인이나 기관들은 뭐 주식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팔았던 자금들이 조금만 들어오면 우리 시장은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다 좀 말씀을 계속 드리겠고요. 코스닥도 이제 반등이 나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이 오른 쪽을 사람들이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뭐예요? 뭐 테슬라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었다가 요즘에 많이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요. 어떤 차트의 모습에서 내가 어떤 실패를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시고 좀 더 새로운 그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그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주가가 싸기 때문에 저는 뭐 다 나쁘지 않다 생각이 돼요. 뭐 철강주도 좋고 그리고 또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던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슨 화성산업 같은 뭐 그런 종목들이 크게 나왔는데 지금은 고점입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뭐 제주맥주라든지 그런 주도주가 좀 바뀌는 모양새가 나오겠고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샘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대형주에서는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지수를 방어하고 있다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우리 시장에 이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볼 시기는 지났다. 오히려 뭐 SK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정시는 적금 붙듯이 조금씩 사야겠죠. 그래서 동트기 전에 어두운 법이고 저는 좋은 장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고르게 코스닥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던진 쪽을 오히려 공포에 투매한 쪽을 일부씩 담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또 약간의 역발상이 필요한 시장의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